서남선 씨는 척추뼈가 무너져 내려앉았다. 제 12흉추 골절을 입은 환자입니다. 40% 이상이 압박돼 변형이 돼 있고 20대, 30대의 젊은 사람이었다면 넘어졌다고 해도 엉덩방아 찍고 골절 없이 타박상으로 끝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은 70대가 넘고 80대가 되면 빙판에서 잠깐 넘어지는 정도의 외상에도 척추가 골절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는 골다공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짝 주저앉는 사고에 척추가 무너져 내려앉는 이유는 골다공증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골수실이 늘어나지만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해서 골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진다. 결국 골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온다. 서남선 씨의 수술은 무너져 내린 척추 회복이 관건이다. 풍선 척추체 성형술이 결정됐다. 척추 압박골절 치료법인 풍선 척추체 성형술은 골절된 척추뼈에 주사바늘을 넣고 풍선을 이용해 무너진 척추뼈를 편 다음 의료용 골 시멘트를 주입해서 단단하게 굳혀 치료하는 수술법이다. 골 시멘트는 골다공증으로 약해져서 골절된 척추뼈를 단단하게 지탱해준다. 낙상 환자는 마취에서 깨어난 후 바로 걸을 수 있게 된다. 젊어서 충분히 골량을 확보해두지 못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게 골다공증이 되는 거죠. 나이 들어서는 60대가 넘으면 1년에 한 번씩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서 골다공증을 열심히 치료하시면 그게 가장 예방하기에 좋은 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노년층은 낙상사고로 골절되기 쉬운 질병, 골다공증을 얼마나 앓고 있는 것일까? 제작팀은 한 병원과 함께 고령의 지원자 10명의 골밀도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키 아세요? 키? 건강해요. 아, 지금 뭐 전혀 아픈 게 없어요. 운동도 잘하시고. 네, 운동 잘하고. 네. 오늘 그래서 골다공증 체크하시는 이유는? 또 혹시 어떤가 싶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는 안 알아봤지만은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고 싶어서. 골밀도 검사는 척추뼈 1번부터 4번까지의 골밀도를 측정한 뒤 평균값을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0 이하는 정상으로 보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2.5까지를 골 감소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 이상인 경우를 우리가 골다공증으로 진단하게 됩니다. 부장님? 예. 잠시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T스코어라는 게 마이너스 3.3 정도로 심한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제가요? 예. 조금만 삐끗하더라도 건강에 자신 있던 지원자가 심한 골다공증 판정을 받았다. 관련돼서 우리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고령자에게 골다공증은 네. 누구나 쉽게 걸릴 수 있는 질병이다. 조심하고 약을 사 먹어야 되죠. 오랜만에도 좀 조심하고 가고. 6시만 되면 등산을 하거든. 저 성창역으로 네. 좀 더울 거겠죠. 자빠지 뭐 이런 맞아. 내만 걱정. 아, 조심해서. 예예. 네, 앞으로 애들은 조심해야 되지 모든 게. 댕기는 게고 모든 게 조심해야 되지 뭐 이제 그 알았으니까. 지원자 10명 중 7명이 골다공증 판정. 낙상 사고의 위험에 그만큼 많이 노출돼 있다. 특히 65세 이상부터 골다공증이 급증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지만 노인 인구는 노인 연령층에서는 낙상은 아주 중한 병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뼈가 단단하다고 그러면 넘어져도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 아무 문제 없.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타박상으로 끝나는 경한 병이죠, 낙상이. 그러나 이제 노인 연령층에서는 낙상은 타박상이 아니고 그건 골절로 연결되는 거죠.